각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있는 6.13 지방선거를 뛰는 사람들. 오늘은 황명선 논산시장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이신혜 기자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님. 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드셨는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산까지 와주셔서. 이번 선거에서 충남 논산시가 충청권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최대의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후보께서 이제 3선 도전 가능 여부에 그 관심이 쏠리는 것 아닐까 하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 5·6기 동안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저와 우리 900여 공직자들은 온몸을 던져서 우리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일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세일쟁정이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우리 논산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러시아라든가 홍콩이라든가 판매처가 잇따라 가면 우리 조합장님들과 농가 대표분들하고 세계 어디든 뛰어다녔습니다. 세일쟁정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논산이 지난 2010년도에 1년도에 총 예산이 초반 때의 그 예산이었는데요. 지금은 8천억이 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세일쟁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더욱더 풍요롭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하는데 온 힘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민선 7기에 우리 논산의 성장 동력을 더욱더 확고히 만들어내서 논산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논산 시장 선거가 이제 3자 대결 구도 양상으로 굳어졌는데요. 조금 전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후보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민과의 가장 큰 마음을 잡는 부분은 결국 우리 시민 여러분의 시민 여러분께서 지도자에 대한 그 덕목이라고 봐줍니다. 깨끗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추진력과 결단력과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많은 좋은 후보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 해왔던 많은 사업들 그리고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서울과 국회와 중앙부처를 뛰어다니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서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해왔던 이런 열정과 진정성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민선 7기에는 더욱더 우리 논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 한몸 던져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민선 5월 6기에 논산 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성이 보면 무조건 지체 없이 도전했다라고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열정적으로 시정에 임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지난 민선 6기 논산시장을 역임하면서 현재 평가하고 계시는 논산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논산시의 가장 큰 평가는 첫 번째는 세일쟁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010년도에 4천억 시대에서 지금 8천억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세금은 그 당시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은 700억 정도, 지금도 700억 정도인데 4천억 초반에서 지금 8천억 시대가 됐는데 그만큼 저와 우리 공직자 모두는 서울중앙부처와 국회를 향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 도서관과 그리고 탑정호나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냈고요. 무엇보다도 전임시장님 때 제가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376억의 부채를 인수를 받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세일즈를 해서 부채도 제로가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고요. 또한 농업 예산도 그리고 복지 예산도 두 배씩 거의 가깝게 늘려내는 이런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함께 뛰어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뿐 아니라 후보의 정책과 공약 또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후보께서 생각하는 논산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국가의 역할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논산이고, 그렇게 모든 지방정부가 됐을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논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고동락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고요. 우리 시의 국직국시간 앞으로 30년, 50년,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민선, 오륙기 해왔던 KTX 논산 훈련수역, 정차역 반드시 만들고요.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지역의 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역 경제가 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논산에 한 30만 평 정도의 국가국방산업단지를 만들어내서 정말 100여 개 넘는 그런 기업들이 오고 수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논산의 굉장히 큰 미래 성장의 동력이라고 봐지고요. 지난달에 그 탑종호의 수상 리조트 한 300억 정도 규모의 한 200실 이상 되는 그 투자 유치까지 그 성사를 시켰는데요. 민선 7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논산의 미래의 그 성장 동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CMB 시청자와 논산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민선 7기에 또 새롭게 도전합니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시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서 또 시민 모두가 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따뜻한 동고동락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민과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시장군수 구청장을 순위를 매겼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1위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열정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오늘 바쁘시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님.